라이너 같은 거 그걸 안 속여요. 네. 안 속여요. 가구 두께가 어때요? 3kg짜리, 3kg짜리. 3kg. 낚싯바늘이. 이거 원래 더 받아야 돼요. 근데 이거 그냥 해 드리는 거예요. 한 35,000 안 되나? 그렇게는 안 돼요. 그렇게 안 나오질 않아요. 왜냐면 여름에는 민어랑 자연산호를 흔히 많이 쓰고, 원래들은 그래서 그런 거죠. 아니, 저 이거 깎지 마세요. 제가 이거 저희 두 마리 있는데 제가 지금 걱정 아프지 않습니다. 아이고. 정이 없잖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와, 이거 개획기네. 그러면 한 15마리 나오실 거예요. 그럼 저희 내장도 다 챙겨주세요. 그럼 간도 식구잖아요. 지리, 네. 지리회. 간도 회로 먹으려고. 간회도 좋고. 네. 회는 마스카로 드세요. 예, 예, 예. 아, 다 마스카와요? 반반 하지 말고. 반반 돼요? 반반 돼요. 아, 예, 감사합니다. 와, 여기 자연산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제가 둘러보다가. 있어요, 있어요. 자연산 들어와요.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바닷물만 넣어서 제가 언니, 언니, 딱지 넣어야 여기 반이에요, 여기 반. 여기 반이고, 여기 저기, 그 쉽게 말하면 식도 비슷한 거 있죠? 그거고. 불에인가요? 불에는 여기 불에요. 여기 불에인데, 달라면 드릴게요. 네. 그것도 그냥 먹을 수는 있죠. 근데 질겨요. 이거는 저거랑 틀려가지고 질겨요. 그러니까 밥만 간하고 요것만 드세요. 제가 드실 분만 손질해서 드릴게요. 네네. 되게 많이 넣어달라고 했는데. 껍질 드실 거죠? 네. 살이 많이 나오네요. 살 많죠. 빵빵 쳤잖아요, 살이. 둘이 다 먹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많을 것 같아요. 남으면 식당에서 쏟아내달라고 하세요. 예? 네? 쏟아내 드리니까. 그나마 좀 마스카로 먹어야 안 질리고 좀 먹겠더라고요. 때만 먹고. 이 민농호는 맛이 달아요, 달아. 아, 좀 찾아보니까 맛이 완전히 차이 난다고 그러네. 꺼놓으면 딸 틀려요. 딸 틀려요. 양식하고 꺼놓으면 딸 틀려요. 이런 거 나와, 이런 거. 종농어는 뭐 중국에서도 많이 들어온다고. 종농어는 중국산 게 심해 말하면 저희가 국산은 가을에 먹어야 돼, 가을에. 가을에? 예. 그래야 종농어가 맛있어요. 네. 지금 민농어를 이거 이걸 이거 지켜야 돼. 맞긴 맞네요.
뱃살이 이쪽인데? 그치, 이쪽. 이게 뱃살이에요. 이게 뱃살. 땀을 깨드릴게요. 아, 뱃살. 아, 요게 등살. 네, 등살. 어. 진짜 산나물 오랜만에 본다. 오랜만에 봐. 와, 자연산나물을 아는 분이 많지는 않은데 옛날에는 자연산나물을 많이 속여 팔았는데 요 부위가 제일 맛있는 거 뱃살이잖아. 뱃살 딱 너무 맛있다. 야, 뱃살. 이게 해동지가 딴 데 보시면
엄청 많죠? 예. 지금 다 된 거죠? 우와. 강남을 봐야 된다. 아, 맞다. 이거를 민어처럼 지게. 지게는 뭐? 바늘이에요? 식빵이야. 시원하게 띵용. 홍어에 그거 똑같아. 자, 나 껍질. 농어도 이렇게 나오구나, 껍질이. 간장에 싹 찍어서. 뱃살. 듬뿍 갈라서. 너무네. 맛과 말고 그냥 살로 조금 먹어야지. 딱 칼집을 내놓으니까 좋네. 배 비싸. 두툼해갖고 섞어서 먹는 거예요. 이거 두 번째 마시는 거잖아. 배 윗살하고 껍데기를 딱 섞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맛이 배가 되지요.
자. 나처럼 이 날이 먼저